나도 그때가 전부였어. 그 애가 살았던 그 짧은 한 시절이 다시 태어났다. 한들, 그 애는 이미 과거의 그 애가 아니야. 상관없어. 나는 그저 그 애가 남들처럼 희로애락을 다 느끼면서 잔잔하게 나이 먹는 걸 보고 싶을 뿐이야. 뭐해? 그냥 뭐, 저 밥 먹으려고. 밥 나왔어? 밥 나왔어. 왜? 그거 그대로 반납해. 뭐 하자는 거야? 같이 먹자는 거야, 나랑. 할멈, 나 가서 밥 한 개만 먹고 올게. 야! 저승용법이 물로 보이냐? 나 오늘 물 한 모금도 못 먹었단 말이야. 정상 참작은 여기까지다. 자정 전까지 돌아와. 근데 그 뒤에 숨긴 건 뭐야? 꽃다발 같은데? 아니야. 자신 있게 제출해봐. 이 꽃다발이 아니고 쑥다발이네. 리액션이 되게 높낮이 없이 기계적이네. 집들이 선물치곤 겁나 참신하네. 딱 내 취향이야. 뭐 하는 거야? 왜 동물들 머리 쓰다듬어 주면 좋아하잖아. 우리 집 쌉싸기는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하는데? 혹시 네가 말한 그 첫사랑? 함께 내 첫사랑은 한떨기 연꽃 같았거든. 그래, 난 잡초다. 방사능 뚫고 나간 쑥이다. 됐냐? 잡초 친구는 잘 자랐어. 전직 백두대간 산신 이연, 사람을 해친 죄로 형법 제24조에 따라 제1지옥형에 처해야 마땅하나, 그가 많은 인명을 구한 것이 참작돼 일해간에 근신을 명한다. 잠깐! 일주일? 너무 길잖아. 단, 그 기간 숲의 영물이 아닌 인간의 육신으로 생로병사의 고통을 온전히 느낄지어다. 준 부적이 몸에서 떨어졌다. 이랑인가? 아니면 할멈, 이거 좀 풀어줘. 할멈, 어? 아, 이거 좀 풀어줘. 웬 소란이냐? 할멈, 나 여기서 나가야 돼. 이거 좀 풀어줘 빨리. 네 이놈,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? 거기로 갈게. 도산지호. 원래 가명 아니었으면 도산지옥행이었잖아. 그럼 오늘 내로 나갈 수 있어. 영원히 못 나갈 수도 있지. 그 몸으로.
다시 태어나라. 내가 꼭 자산이 되니까.